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라는 말 많이 들립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또 여당의 총선 압승이 겹치면서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전세가율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전세가율이 우선 얼마나 떨어졌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월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6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값 대비 전셋값을 따진 수치로 10억 원짜리 집의 전셋값이 6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60%가 되는 식입니다. 이 비율이 낮아졌다는 건 결국 전셋값보다 매매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5월 76.7%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달 65.1%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은 2016년 6월 75.1%를 기록한 뒤에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지난달 54.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뭐 최근에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건 이거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빙하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매시장이 타격을 받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만 줄이고 있고 본격적인 하락세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전세시장 역시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으면서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것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결국 매매값은 여전히 조금씩 오르고 전셋값은 안정돼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19가 매매값을 본격적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